언니, 제가 이렇게 사주를 적어놓고 보니까네, 제일 걱정인 게 건강 제일 걱정되세요? 건강. 네. 어디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 안 좋아질 것 같아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건강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픈 데는 예, 없는 것 아픈 데가 있어서가 아니고, 같아요. 지금 저한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궁금한 게 그런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대주님 건강도 그렇고, 어머니 건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별히 아픈 데가 있어서 나쁜 데가 있어서가 아니고, 사주를 적다 보니까네, 어머니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 건강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픈 데는 없어요. 이제 아픈 데가 있어서가 아니고 어머니 이제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주를 이렇게 대주님 사주를 하고 적다 보니까네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저한테 상담 이렇게 요청하신 게 건강적인 부분에서 어디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니까 주위에서 친구들이 예. 어디가 아프다 막 이러니까는 예. 저도 이제 어디가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디가 안 좋아서 뭐 건강이 들어온다 이렇게 한게 아니고요. 근데 어머니도 그렇고 이렇게 건강하시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아픈 거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나이 많으신 것도 아닌데 100세로 이래 보면 그지에 이제 조금 근데 이제 막 60대 후반이 되니까 네. 다들 이제 건강들 신경 쓰더라고, 친구들이. 예, 그래서. 그래도 어머니도 내 몸이고 대주님 몸이 이렇게 많이 챙기잖아요. 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 많다 보니까 네, 많이 챙기신다고 하셔요. 예, 그리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대주님도 그렇고 건강 관리도 잘하셨어요.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네, 모든 이런 부분에서 좀 욕심이 많다고 하세요. 맞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맞아. 네, 또좀 꼼꼼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좀 까다롭다 할 정도로 좀 꼼꼼하다고 하세요. 근데 그게 많이 나아졌지, 이제 나이 먹으면서 덜해졌어. 그러니까 조금 온순해져야지 내 성질 그대로 어떻게 그래요. 이제 저도 맞아. 그래요. 저도 옛날 성질 갖고는 이제 안 되지. 저도 젊었을 때는 뭐한 성깔 안 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맞아. 그래서도 안 되고 나이 먹어서가 아니고 또 제자로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딱 말을 어머니 이렇게 그걸 얘기를 하니까네 이렇게 뭘 해도 계획표를 써서 할 정도로 이렇게 꼼꼼하다고 해요. 맞아. 그러니까 빈틈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대주님이 옆에서 엄마를 보면은 목이 메좀아 저렇게까지 그걸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엄마가 아빠보다 그러니까 대주님이 좀 여성스러워요, 어머니? 오히려 네. 예. 나보다 오히려 저는 와일드한 면이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좀 여성적인 이런 게 많이 느껴져요, 대주님한테. 그러니까 엄마는 좀 아니고 와일드가 아니고 좀 장군감이라 해야 되나 조금 보기에는 좀 그렇게 아닌데 그렇고 그러니까 대주님이 조금 있잖아요 어머니한테 이렇게 내 속내를 갖다 있잖아 조금 감추는 게 없지 않아 있다고 해요. 근데 두분 합은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지내시고 계시죠?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은 자식들 좀다 키워놓고 두 분이서 좀 신혼초 같은 이런 그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해요. 아니, 싸우기도 하고 좋았다 말았다 하죠 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건 전체적인 기운은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 예. 그러니까 뭐 살면서 안 싸우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보니까 네, 싸우는 것도 막 그렇게 큰 싸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잔잔한 이렇게 사랑 싸움 정도로 이렇게 저는 그 나오거든요. 예. 그 다음으로 이렇게 뭐가 궁금하는 자식들. 맞아요? 자식보다도 저기 뭐야 그이 네, 집. 집은 이제
여기 이제 길이 난다는데 네. 그게 보상이 언제나 되나 이제 그런 거가 궁금하죠. 지금 자가죠? 네. 응. 보상 지금 뭐길 난다고 했어요? 네. 그게 몇년 전부터 그 말이 있었습니까? 아, 오래됐어요. 예. 몇년 전부터 그 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네. 공사는 아직 진행 안 되고 있는데 맞아요? 아니요, 이제 설계는 다 뜨고, 예. 뭐지, 여기 측량도 다 뜨고 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된다, 그러고,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잘려나갈까, 안 잘려나갈까, 지금 그게 좀 그거 궁금한 측정은 다돼 있다면서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조금은 빠져나간다, 안 예. 나간다, 아니, 설계, 조금은 있어요. 조금 잘려져 조금. 나가는 부분. 예.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도 다 받는데. 네, 그러니까 예. 보상이 그러면 예. 내가 수로 봤을 때 그거 네. 금전운이 언제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그거 다 설계된 상태고 그거 뭐지? 공사만 들어가면은 그제 바로 돈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건 또뭐안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그거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나올까요가 아니고에 공사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도로가 나올 것 같으면 도로 공사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전에 돈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올해 말이나 뭐 내년에 된다 말은 그런데 그게 확실한 건가 그러니까 안 확실한 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쭤보는 어머니 그게 말 나온 지도 세월은 오래됐고 이래 하는데 일단 나라에서 하는 그거라서 있잖아요. 시공 공사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전에 돈 부분적인 부분 해결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나오는데 저는 근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 예. 근데 그돈못 받을까 받을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들어오겠어요, 저한테 돈이? 그 공사가 언제부터 착공 들어간지 시작 들어간다 하는데 말은 내년에 보상을 해준다. 아니, 올해 말에 예. 보상을 해준다. 말은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말은.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네. 말이 나오고 이제 길어질지 바로 할지 그거는 제가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 그 3년 내년부터 그걸 한다 이렇게 해도 3년 저는 3년 안에 3년 안에, 3년 안에 된다고, 확정이 된다고요? 네, 저는 예. 그렇게 아,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야. 내가 그 부분은 네. 시에서 하는 일도 못 믿어. 왜냐면은 된다, 말은 그렇게 계속 근데 나오는데. 그것도 뭐 자기네들도 어기려고 그게 아닌 게 아니고 이제 금전적인 게 관련되다 보니까 그제 조금 뭐 차고가 그래서. 있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근데 엄마는 그거를 그거 뭐지? 돈도 많은데? 재산? 돈 많지 재물? 않아. 아닌데? 많아요. 제가 돈이 많아요? 네. 그렇게 안 많은데. 그러니까 엄마가 많다는 기준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없다고 하는데 아, 부족한 거? 네 남한테 손은 안 빌리지. 그러니까 손도 안 손은 안 벌리고 빌리지. 그러다가 막 차고 넘치지 이래도 있잖아요 마르지는 않아요 어머니 아, 막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뭐 떨어져가지고 뭐 남한테 뭐 일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그 그릇에 이렇게 차고 넘치진 않는데 마르지는 않는다고 해요 좀 이렇게 쓰고 나면 또 그만큼 채워지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저도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마르진 않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 맞잖아 한순간에 큰돈이 들어왔다 팍 나가는 것보다 엄마는 꾸준하게 있어요 쓰고 나면 또 그만큼 이렇게 채워지고 그게 이렇게 흘러 넘치진 않지만 이것도 재물은 엄마 보고 재물은 좋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돈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돈이 막 차고 넘쳐서 많다는 게 아니고 안 아니고, 떨어지니까 예.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 3년 안에는 돈 예. 목돈을 이렇게. 근데 어머니 그게 잘려 나가는 부분이 그 도로면 도로에 조금 물려 가지고 이러지. 크게 이렇게 엄마가 손해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프로테지로 따지면 100%에서 있잖아요. 한 5%, 10% 내에 그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느껴지는 게딱 선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그 부분이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기가 선이라 치면은, 언니 보이지, 저? 선이라 네. 치면 여기서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랑 선이랑 거의 맞물렸었기 때문에, 많이, 그거 뭐지, 그러니까 제가 10% 내외라고 해요. 네. 네. 들어온다고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언니. 아, 네. 엄마도 보면은 돈돈돈 그렇게는 안 해요. 맞아요. 왜? 네. 내가 돈에 그닥 어려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했어. 그러니까 어머니랑 제가 지금 대화를 하는데도 제가 그냥 기분이 막 좋아요. 아, 왜요, 선생님? 그냥 일반인들도 어머니 이렇게 좋은 기운이 느껴지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굳이 이렇게 말은 이렇게 잘안 내뱉는데 엄마한테는 어머니한테는 이 말을 그냥 내뱉네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지야? 그래서 제가 막 그냥 막 웃잖아요. 기분이 좋네요. 네, 좋은 일 있으려나 보다. 그럼 좋지에. 엄마는 좋은 일도 많고만은 그래요? 엄마가 항상 또 이렇게 보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네, 맞아요. 막 허허 이러면서 좀 고민거리 같은 것도 뭐 그러려니 막 이런 거. 네, 좀몇 맞아요. 살좀막 그렇다고 해요. 그막 낙천적 이거보다는 뭐래 그 고민을 깊이 이래 그건 안 한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그래 좀 털털하다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고민거리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기분이 좋네요. 지금 계시는 데가 어디예요? 계시는 사시는 데가 어딘데요? 아, 여기가 거기 비 와요? 비가 오다가 눈이 와가지고 눈 치우느냐고 요새 아주 예. 고생스러워 죽었어. 저는 부산에 있는데요. 부산이세요? 비가 왔거든요. 아, 부산은 비가 오겠네요. 네. 부산에서 눈 보기 힘들잖아요.